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MZ세대 열기에 화답해 젊은 불교를 만들겠다고 천명한 가운데 힙한 스님들이 출가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꽃스님 범정 스님과 홍대 선원 준환 스님 등이 청년포교의 중심이자 군포교의 핵심인 군종병을 상대로 토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K문화 연등회를 빛내는 데는 외국인 자원봉사자들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20여 개 나라 주한 외국인으로 구성돼 1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연등회 프렌즈를 조명했습니다. 전공을 구분한 중앙승가대 헌장 내용이 종합대학을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개정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세종시 낙화법을 국내외에 널리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부의장에 지낸 여권 원로에서 교육가족 자산관리가로 변신한 정가균 이사장을 만났습니다. 찐불자로 인정받는 정 이사장의 실행활동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1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MZ세대에게 힙한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청년포교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군종병들에게 출가자의 삶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출가는 세상과 함께하는 또 다른 삶의 방식일 뿐이라며 주저하지 말고 용기 내 출가에 도전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보도에 이석호 기자입니다. 꽃스님 범정스님과 글로벌 수행 놀이터 홍대선원의 준한스님 그리고 비구니 군법사 균재스님까지 요즘 MZ세대에게 핫한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청년들과 마주했습니다. 출가를 결심하게 된 이후부터 각자의 자리에서 전법포교의 길을 걷고 있는 지금의 모습까지 진솔한 출가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 3년내를 출가를 시켰는데 막상 저를 오고 나니 그런 사람들이 부모님에 대한 배신감으로 자리하게 됐고 그런 와중에 이제 다시금 저를 찾겠다고 하는 어머니의 그 손길을 아버지의 손길을 3번 전부 다 매정하게 부딪혔습니다. 그렇다면 출가란 무엇일까? 속세와 단절된 삶이 아닌 그저 세상과 함께하는 또 다른 삶의 방식 중 하나일 뿐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출가는 한 가지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길이 열려 있는데 수행자의 삶 역시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출가한 이후로 군법사 하는 거 정말 행복하고 보람되게 지내고 있고 어떤 일이든지 간에 너무나 감동스러운 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출가를 고민하는 이들에게 출가라는 진정한 행복의 길을 제시하며 용기 내서 당당하게 도전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저는 한번 노래한 적 없고 오늘도 이렇게 큰 행사가 있으니까 오늘도 아침 삭발을 했거든요. 삭발하고 나서 머리 만질 때 기분이 제일 좋더라고요. 스님들이 직접 들려주는 출가 이야기, 슬기로운 출가 생활 토크 콘서트, 군종병 연수 교육으로 군종교구가 마련한 이 콘서트는 출가 장벽을 낮추고 불교는 좋지만 출가가 겁나는 청년들을 위한 발심의 장으로 열렸습니다. 출가를 한다고 해서 꼭 고리타분한, 갇혀있는 그런 게 저희 삶은 아닙니다. 그건 제가 보증합니다. 걱정하지 않고 혹여 출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마음이 있다면 꼭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겁이 나고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용기를 내서 한번 해보라. 해보라고 권유하고 싶어요.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세상이 어려운 것만큼 또 그 어려움보다도 오히려 출가한 삶이 더 행복할 수도 있다. 다양한 시도와 함께 MZ세대에게 적극 다가가면서 젊게 변화하고 있는 불교. 탈종교화 속에서 출가자 감소라는 한국 불교의 위기를 극복하는 돌파구가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중앙승가대학교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출가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자율적인 학부와 학과 운영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 승가학원은 그제 제136차 이사회를 열고 헌장 일부 조건부 개정을 결의했습니다. 이로써 승가학원은 불교학부 등 구체적으로 명시된 특성화 분야와 관련된 조항들을 조정해 대학 차원의 효율적 운영 모색이 가능해졌습니다.
승가학원은 추후 학칙 개정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관련 내용을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는 등 지속적인 발전 방안 마련에 전력할 방침입니다. 아마 조만간에 그런 최고 최선의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으나 설사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나마 차선책으로서 우리 중앙승가대학이 앞으로 지속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길을 모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세종시 영평사 주지 환성스님이 경주 남산 열암곡 마해부처님을 바로 모시는 천년을 세우다 사업에 힘을 보탰습니다. 세종시 영평사 주지 환성스님은 오늘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과 동행해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천년을 세우다 기금 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세종 지역에서만 전승되는 불교 낙화법을 국내외로 더 많이 알려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불교 낙화법은 본래 나쁜 기운을 몰아내기 위해 불꽃을 떨어뜨리는 불교식 의례로 세종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돼 있으며 환성 스님이 불교 낙화법 보존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불교 낙화는 그 역사가 오래됐는데도 제대로 전승되지 못하다가 환성 스님께서 배우셔서 보존하고 있다며 앞으로 국가와 유네스코 무형문화재 등록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환성 스님과 최민호 시장은 예방을 마친 뒤 BBS를 찾아 부처님 오신 날 특집 뉴스 이노베이션 녹화에 참여했습니다. 진각종이 한국밀교 중흥조인 진각성존 회당대종사 탄생 122주년을 맞아 진각대도에 새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진각종은 어제 서울 진각문화전승원 무진설법전에서 경정총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22주년 진각성존 회당대종사 탄생절 기념불사를 봉행했습니다.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정사는 진각종 종조 회당대종사의 정신을 되새겨 시대에 맞는 포교와 교화로 종단발전을 이룩하자고 밝혔습니다. 불교를 혁신하고 전법하신 그 정신을 되새겨서 우리도 자주적으로 시대에 맞게 교법을 체계화하고 포교와 교화의 근본 문제들을 다양한 방편으로 해결해 진각대도의 새 바람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연등회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K문화의 하나면서 또한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 잡았는데요. 외국인 자원봉사자들의 활약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연등회 서포터즈, 연등회 프렌즈의 활동을 김봉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연등회를 빛내는 연등회 프렌즈. 지난 2013년부터 연등회 글로벌 서포터즈가 본격 운영된 이래 지난해 연등회 프렌즈로 새로운 이름을 갖기까지 100여 개국 500여 명이 연등회를 대표적인 지구촌 축제로 자리 잡게 하는 데 동참했습니다. 불기 2568년 올해도 23개국 5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포교사 글로벌 서포터즈 포교사단 서울 지역단 여러분들께서 행렬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연등회가 외국인들에게 주는 매력은 뭘까? 연등회 보존회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공연과 전시, 체험 등 다양한 형태와 구성이 흥미롭고 접근성이 높은 점을 매력으로 꼽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관객에 머무르지 않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점이 큰 매력입니다. 지난 2017년 한국에 처음 와서 한국 불교를 접한 뒤 2019년부터 5년째 한국에 살며 매년 연등회에 참가하고 있다는 아제르바이잔 출신의 아지자 씨도 연등회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연등회는 저 삶의 한국 생활에서 너무 특별한 특별한 장소에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처음 올 때 처음 참여하는 행사였었어요. 그리고 지금 5년에 한국에 살다가 보니 이렇게 연등회처럼 큰 행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연등회 통해서도 한국 문화를 좀 조금 더 많이 배울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어서 연등회는 저 위해서 너무 좋은 행사라서 매년마다 이렇게 참석하기를 결심했습니다. 함께하니 어려움도 덜고 함께하며 배우는 것들이 매우 도움이 됐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불교와도 친해졌습니다.
저희 나라는 아제르바이잔은 다문화 나라인데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불교는 없습니다. 한국에 처음 올 때도 불교 어떤지 불교를 좀 더 알아서 저한테 너무 재미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주제가 아니라서 좀 더 많이 배우고 싶었어요. 이처럼 연등에는 한국의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가 어우러진 대표적인 K문화이면서 글로벌 축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대 한국문학 석사 과정을 졸업한 뒤 취직까지 성공한 아지자 씨는 한국에 오랫동안 머무르고 싶다면서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도 나와 이웃 모두 행복하기를 기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도 빌는 소원이 있고 자기 위해서도 소원이 있는데 그거 매년마다 조금 비슷해요. 예를 들어 2년 전에 졸업하기 위해서 소원이 있었어요. 작년에는 비자 연장 위해서 비자 신청할 때 그거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이라서. 세계문화유산 연동에는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해 함께하는 그 마음이 보배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서울 삼각산 도선사 주지 태원 스님이 불교계 학교법인 청담학원의 발전에 힘을 보탰습니다. 도선사 주지 태원 스님은 9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을 찾아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학교법인 청담학원에 장학금과 발전기금 5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청담학원의 이사장이기도 한 태원 스님은 학교 건물의 신축과 수리, 학생들의 장학금을 위해 기부금을 활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불자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기금 전달의 취지를 격려했습니다. 천태종의 수도권 중심 사찰 분당 대광사가 우리나라와 중국의 전통 차 문화를 널리 알리고 교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천태종 명상 템플스테이 특화 사찰 분당 대광사는 지난 8일 경내 직관전에서 중국 불교 차문화 인사들과 함께 한중 차문화 교류대회를 열고 2022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중국의 경산다연과 한국 다도시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중국이나 한국이나 이 차는 스님들이 수행하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정신도 맑게 하고 또 건강에도 좋고 하기 때문에 이 사찰에서 널리 이 스님들이 이 드시고 또 부처님처럼 공양도 올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这个今天呢也是非常的荣幸，也是非常高兴。我们呢这个经过疫情的几年啊，我们这个晋商。 这个茶宴呢走出国门，我们今天是我们的第一站，这第一站呢就到了我们这个大观寺。 대광사 주지 월장 스님은 중국 항주시 불교협회 상무부 회장 개흥 스님에게 유서 깊은 중국의 경산다연의 한국 시연을 계기로 양국 차문화 교류 활성화에 좋은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중랑구에 있는 천태도량 삼룡사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지역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백미와 소금을 전하며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서울 삼룡사 주지 문덕 스님은 그제 류경기 중랑구청장에게 백미 150포, 소금 3kg짜리 300포 등 1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문덕 스님은 지역에 소외된 이웃들이 보다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바란다고 기원했으며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농협중앙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비 나눔 기금을 불교계에 전달하며 자비행을 펼쳤습니다. 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과 임원진은 그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을 찾아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재단법인 아름다운 동행에 자비 나눔 기금 3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선명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명상 프로그램을 전달하겠다고 했고 강호동 농협중앙회장과 정지선 농협중앙회 불자회장은 이를 실행해 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국회의원 시절 국회 정각회장을 역임하며 불교계와 정치권 간 가교 역할에 앞장섰던 정갑윤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이 교직원 복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에 나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갑윤 이사장을 박준상 기자가 만났습니다. 네, 어렵고 무거운 이야기도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쉽고 편안하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첫 번째 손님으로 정갑윤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울산의 5선 국회의원으로 20대 국회에서 부의장을 지내신 무엇보다 불교계의 찐불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정말 오랜만입니다. 이사장님. 네. 제가 4년 전에 국회를 그때 출입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20대 국회 마무리 지으면서 이사장님과 그때 식사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아이고. 네. 그때 영등포에서 도루묵찌개를 사주셨어요. 네, 그래, 그래. 예. 요즘도 혹시 요즘 그 집이 없어졌더라. 아, 그 집이 없어졌습니까? 네. 아, 예. 그래서 참 아쉽대. 예, 도루묵찌개나 약간 이런 걸 보면은 이사장님이 항상 생각이 나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가 21대 총선을 그 목전에 두고 2월 달에 그 21대 총선에 불출마 선언을 하고 그냥 지역에서 그동안 저를 그 위해서 애써주신 분들과 함께 잘 지내고 있었죠. 예. 그런 가운데 제가 현역에 있을 때 그 지식자산에 관한 그 일을 좀 많이 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지식자산단체 총연합회 예. 초대회장 예. 제하고 이제 민주당의 원혜영 의원 두 사람이 공동의장을 회장을 맡고 있죠. 예.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차제에 그 이제 지난해 제가 그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후보에 추대가 됐어요. 아. 그 추대가 돼서 이 한국교직원공제회 그 예. 저는 약간 생소한데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어떤 곳입니까? 예, 주로 이제 이 교직자들 예. 그리고 그 법인 단체들 예. 이제 이런 분들이 회원의 자격이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출연한 돈으로 그 우리가 이 운영을 해서 그분들의 어떤 그 복리 증진과 또 참 이 마지막 그 어떤 버팀목 비회 언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우리 공제의 큰 목적이고 역할입니다. 아, 안 그래도 네. 제가 놀랐던 게 이 공제가 매년 흑자 운영이 된다는 점이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네. 그 우리가 지금 뭐 제가 감히 얘기는 뭐 여러 금융기관들이 있지만 예. 어느 정도 규모 된으로 치고는 우리처럼 안정적이고 또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기관은 단연히 1등이지 않나 아. 그래 생각합니다. 예. 네. 예, 예. 이사장님도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사업을 운영. 그럼 저는 뭐 예. 중소기업 한 30년 했고 예. 그 하다 보면 그런 계산이 안 나오면 망하죠. 아, 이사장님도 그럼 항상 흑자를 내셨습니까? 그럼 그러니까 저는 제 하고 싶은 거 다 했죠. 예, 예. 아 예, 방법이 궁금해지네요. 예, 그럼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 지금도 물어보면요, 예. 그 사업하는 사람들의 그 판단 예. 이런 것은 웬만한 수사관의 판단보다 빠르다. 아. 그런 표현을 씁니다. 예. 왜냐하면 그 판단이 빨리 안 쓰면 예를 들자면 외상을 준다든가 그렇죠. 이랬을 손해를 때 보일 수 예. 당하죠. 예. 그 또 정치권 원로로서 이 정치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번 혹시 총선 결과를 보고 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22대 국회는 정말 그 진정으로 간다면 나라를 생각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민생을 생각하고 이래야 되는데 모든 걸 수적으로 밀어붙인다면 이런 부분들이 정말 무너질 가능성이 많죠. 그 정말 걱정이 됩니다. 예. 특히 그 언어도 제가 정계를 은퇴하고 후배들에게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을 간혹 씁니다. 옛날 우리가 정치하다 보면 뭐 촌철살인, 돌직구 이런 표현들을 쓰거든요. 예. 말 잘하는 법 보고. 그런데 예. 그 돌직구는 어느 순간 부메랑이 돼서 내 가슴에 날라오는 걸 나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봤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한마디가 정말 상대를 압도하고 그 했다고 쾌감을 느낄 게 아니고 언젠가는 그게 부메랑이 되어서 내 가슴이 날라온다. 그런 걸 생각하면 말 조심해야죠. 말 조심하고 서로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표현으로 그렇게 해서 정치를 하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지 않겠나 이런 네. 생각합니다. 아, 결국 작은 말이 오고 가면서 그 안에서 좋은 정치도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군요. 서로 그러면 예. 결국은 옳은 말이 고하야 가는 말이 곱다 이러듯이 예. 그런 게 특히 정치판에 특히 아주 뭐 많은 선배님들을 만나보면 옛날에는 막 의정단상에는 싸우고 예. 저녁에 마침 가서 술도 먹고 예. 뭐 골프도 치고 예.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예, 뭐 예. 여러 가지 여행도 예. 가고 이런데 예. 요즘 그런 게 실종됐다. 아, 예.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예. 실제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또 저희 슬슬 마지막 이제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찐불자 정갑윤에 대해서도 좀 여쭙겠습니다, 이사장님. 그 개인적으로 불자라서 좋은 점은 어떤 것이 있으셨어요? 대체로 불자들은 예. 성격상으로 좀 느긋하잖아요. 예. 아마 어떤 다른 종교하고 뭐 비교하면 한 발짝 늦다 해도 관이 아니겠죠. 근데 그거는 늦어가 늦은 게 아니고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 그 이제 이 불교는 이제 스스로 깨달음의 종교잖아요. 깨닫게 생각하기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실수가 적어지죠. 자연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저는 불교가 뭐 참 저는 원래 또 성격이 굉장히 급합니다. 지금 말하는 거나 이런 거 뭐 굉장히 급한데 전혀 그렇게 아직 뭐 제가 뭐 자동차 운전할 때나 네. 식사할 때나 뭐 굉장히 급해요. 근데 그런데 욕하시면서 운전도 하시고 그런 스타일이십니다. 저 그러기 때문에 네. 아, 예. 예, 저 이제 사실 그 이 오히려 이제 후천적으로 예. 이제 많이 느긋해졌죠. 아. 예, 그런 게 다 우리 제가 뭐 어쩌면 종교라 그런 표현보다는 뭐 불교 뭐 감으로서 좀 많이 변하지 않았나. 예. 제가 그런 예. 점에 참 남에게도 구원하고 싶어요. 예, 지금까지 오늘 그 많은 또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인 연등회가 개막했습니다. 2012년에 국가무형유산 제122호로 지정된 이후 8년 만인 2020년에 역사성과 특수성을 인정받아 세계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남게 됐죠. 이제는 대표적인 K문화로 자리 잡아 해마다 관람하는 외국인들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브라질 삼바 축제를 뛰어넘는 세계적인 문화축제가 될 날이 조만간 다가올 걸로 믿고 또 기원합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5천 달러인 선진국에 걸맞은 마음의 풍요를 누릴 수 있는 날도 꿈꿉니다. 이상으로 5월 11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